2016년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염증을 억제시켜준다든지 피부 장벽을 개선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여드름 등등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노화가 억제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피부를 알려준 남자,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바로 자가포식, 자, 오토파지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요, 뭔가 우리 몸에 있는 자원들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가, 오토, 오토는 셀프라는 뜻이고요, 파지는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거를 내가 스스로 먹는다는 개념인데, 이것이 우리 몸의 노화를 억제하는 한 방법으로서 이 오토파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세포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 공급이 많으면 분열할 수 있으면 분열하고 분열을 하면 되죠. 그런데 갑자기 내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 공급이 딱 끊기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막 계속해서 분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 세포 입장에서는 내 몸에 있는 것을 재활용해서 되게 긴축재정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고요, 내 몸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포 안에 있던 것들을 모아서 다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거나 다시 소기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합성 원료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2016년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노벨 생리학상을 이 자가포식으로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는요, 끈 염색체가 두 배로 복제가 되고, 복제가 된 것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쪼개지면서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들이 생기잖아요. 자, 그때 제일 끝부분, 염색체 가장 끝부분에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포 분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텔로미어 길이는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더 이상 분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짧아지게 되면 이 세포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에이포토시스, 세포 자멸사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기능을 하는 세포보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화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상당히 많은 외부적인 요인들, 자외선, 미세먼지, 환경, 그다음 음식,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 과정에서 배출이 안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이 상해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해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두면 되느냐? 자, 그냥 무조건 다 없애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를 뭔가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인 거죠. 자, 여러분들 스위스 기업 중에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어떤 형제가 창문을 탁 열고 봤을 때 그 창문에 트럭 있죠. 그 트럭에 보면 방수포 비닐 큰 거 위를 덮고 가잖아요. 자, 그렇게 지나가는 걸 보다가 저걸 이용해서 뭔가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으로 가방과 같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니 무슨 제품을, 새 제품을 내었는데 무슨 그런 폐기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하지만 요즘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재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주면 굳이 새로운 걸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을 덜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료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세포가 최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피부에 오토파지 시스템을 만약에 활성화시키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 자외선으로부터 손상을 받은 것들이 일단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기도 하고요,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우리가 피부 장벽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 그리고 또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백반증후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이 오토파지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항산화 물질들을 상당히 많이 섭취하고 발라줌으로 인해서 손상을 억제해주는 개념이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각질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분화되는 경우를 상당히 잘 조절해주고 세포의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자기 때문입니다. 족발 여드름 같은 경우 생기는 게 많죠. 이런 족발 여드름 생기는 원리를 한번 더 이해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피부가 건조해졌어? 건조해지니까 피지 분비가 늘어.
피지선 안에 있는 피지세포에 있는 피지가 터지면서 밖으로 나와서 피지가 밖으로 배출이 세포와 함께 같이 배출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배출되다가 다 배출되지 못하고 마치 찌꺼기 같은 것들이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럴 때 바로 뭐 오토파지 시스템이 발동이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다시 한 번 더 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바로 피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가 근처에 있으니까 이를 다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로 사용하는 거죠. 즉, 여드름이 있을 때 피지 분비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경우뿐만 아니라 좁쌀 여드름과 같은 그러한 증상들이 생길 때 이런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을 좀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세포가 상당히 많이 분열될 때 음식이나 뭔가 영양소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굳이 이거를 긴축 재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딱 단축이 되거나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 긴축 재정을 한단 말이죠. 즉 오토파지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금식이에요. 단식.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좀 해봐라, 하루 굴러서 하루 단식해라,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그만큼 에너지를 갖다가 한 번에 확 줄여주니까 우리 몸에 있는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운동이거든요.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 내가 들어왔던 양보다 급격하게 에너지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포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주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토파지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운동을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거나 식단 조절 잘 하시는 분들이 피부가 좋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것도 그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숙면도 마찬가지로 이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오토파지 시스템을 잘 활성화시켜줘서 우리 건강, 피부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노화가 되면요, 텔로미어 끝이 짧아지게 되면서 그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럼 이 기능이 떨어지는 세포들이 상당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오토파지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제로 분열이 계속되는 경우는 결국은 그 세포의 노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긴축을 한다,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을 못하게끔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게 될 거고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면 결국은 이렇게 세포 분열이 필요 없이도 자기가 알아서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분열하는 것보다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분열을 하게 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지만 이렇게 오토파지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짧아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세포가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노화를 좀 더 억제하고 노화를 예방한다는 개념은 손상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포 분열되는 상태가 훨씬 빠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되게끔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이 재활용 시스템이 잘 활성화되면 노화를 좀 더 더디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분명히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선크림을 잘 바르고 항산화제를 잘 복용하고 잘 발라라고 하는 이유는 외부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손상으로부터 최소화하기 위함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헐적 단식과 같은 이런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포의 분열들을 좀 더 더디게 만들어주는 효과와 함께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주는 거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건강에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노화가 억제가 되는 거죠. 자, 2016년 오토파지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제가 화장품 박람회를 갔었거든요. 갔을 때 대부분 회사들이 아, 이거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원료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야,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주는 개념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정작 화장품 회사들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소비자 역시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은 하지만 화장품에서도 그러면 이런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원료가 들어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헥사카복시메틸 다이펩타이드 12, 상품명으로는 아쿠아타이드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제품들을 좀 연구한 회사를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화장품을 좀 검색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해 어플을 들어가셔가지고 성분명으로 검색을 하셔서 헵타 소듐 헥사카복시메틸 다이펩타이드 12,
헥사 카복시메틸 다이펩타이드 12.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성분들을 한번 검색해서 제품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오토파지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한테는 듣기 어렵고 되게 힘든 내용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상당히 중요한 재활용 시스템이고 이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세포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노화라든지 염증을 억제시켜준다든지 피부 장벽을 개선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여드름 등등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도 오토파지 시스템이 다 작용하고 있다는 것들이 밝혀짐에 따라서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는 더 이런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